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벌써 지금 연말이고 다음 주면 신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말마다 의례적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올해 뭐를 했는지 이런 연말 결산을 하는 것과 내년엔 어떤 것을 이루면 좋을지 신년 계획을 짜는 거를 제가 이맘때쯤에 늘 하고는 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되게 기분 싱숭생숭한 그 타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요즘 같은 때 이럴 때 이런 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래서 신년 계획을 짜려고 만다라트 계획표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것과 내년도에 쓸 다이어리 양식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아이패드 프로를 영업하는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거기서 그때 굿노트로 만든 이 다이어리 템플릿을 되게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같이 공유할 겸 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다이어리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엔 만다라트, 그러니까 신년 계획표 세우는 양식도 함께 보여드리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 링크는 더보기에 있으니까요. 그거를 참고해 주세요. 일단 다이어리의 표지는 총 3가지 버전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아실 거는 저는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이런 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약간 무뚝뚝한 그런 사람이라서 양식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표지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무지에 무슨 다이어리인지, 주제는 뭔지, 이름은 뭔지, 이 정도만 쓸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고, 사이즈는 아이패드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이패드에 담으실 수도 있긴 한데, 그냥 프린트를 하셔서 쓰셔도 무방하고요. 표지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쭉 클릭한 다음에 앞으로 드래그를 하면 되거든요. 아, 참고로 이 앱은 아이패드에 있는 굿노트 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표지를 맨 앞으로 하신 다음에 나머지 안쓸 거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삭제 누르시면 되고요. 뭐 이를테면 제가 파란색을 표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여기에 이름만 적으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약간 캘리그라피 같이 뭐 뭐라고 쓰면 좀 괜찮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2020 다이어리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아시죠? 막 이런 감성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뭐 저는 글씨를 잘못 쓰지만 글씨를 잘 쓰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크게 타이틀을 쓰셔도 표지가 되게 예뻐지거든요. 안 예쁜가? 아무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중요한 내지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게 먼슬리 투두리스트 두 가지 버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만다라트인데요. 일단 먼슬리의 경우 20년도 것만 만들까 했는데 이 영상을 2021년도에도 볼수 있고 2022년도에도 볼수 있잖아요. 근데 막 달력도 업데이트 안 되나요?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냥 만년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연도랑 날짜를 쓰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렇게 진한 검은색으로 쓰면 좀 못생겼더라고요. 그러므로 저는 약간 은은한 회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 글자가 너무 튀면 이날의 중요한 계획 같은 게잘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저의 생각이니 여러분께서는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다른 다이어리 양식들 봤는데 귀엽고 쏠쏠한 게 진짜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제옷 자체가 이렇게 심플하고 아무것도 없는 걸 좋아해서 다이어리 같은 거 사려고 할 때마다 항상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막 뭐가 많고 그냥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만들었으니까 뭐 저랑 취향이 비슷한 분들께 좋은 선택이 되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뭐 깔끔하죠? 그러니까 뭐 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신정이잖아요. 이 날에 뭐 중요한 타이틀이 있는 날이나 공휴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쪽 빈칸에 쓰고 그 날마다의 소소한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정은 여기에 적을 수 있게 제가 칸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칸으로 있는 달력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막안 그래도 글씨 그렇게 예쁘게 못 쓰는데 이게 배열이 안 맞는 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뭐 가상으로 여기다가 칸을 채워본다면 아 참고로 저 글씨 굉장히 그냥 저스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동생이 이날부터 이날까지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치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요. 그 프로젝트마다 색상은 다르게 쓰는데 요 툴을 선택을 해서 자로 그냥 쭉한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찍고 동생 오는 날
가상으로 계속 뭔가를 해볼게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참고로 휴가를 방콕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컬러별로 정리를 해도 잘 들어오더라고요. 신년 꿈 적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중국 출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정들은 하루하루 뭘 쓰지 않아도 여기에 옆에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서 아, 이게 이 정도 주간에 잡혀있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이 다이어리 자체에 너무 많은 가이드와 편의 장치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이 위에 있는 공간 같은 걸제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아무거나 필요하신 걸쓸수 있게 약간 비워놨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이 투두리스트입니다. 투두리스트는 진짜 심플해요.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월화수목금 주 5일 버전이 있고, 주 7일 버전이 있어요. 주 5일 버전은 저처럼 평일에만 일을 하는 직장인을 위한 플래너고, 이거는 이제 뭐, 주말까지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뭐, 그냥 일주일 내내 잡으셔야 하는 분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이 쓰시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뭐, 저는 근데 사실, 취업을 한 이후로는 주말에는 일을 안 하니까 다이어리가 항상 이렇게 좀 뜨문뜨문 빵꾸가 난것 같이 남더라고요. 그게 되게 싫어서 주 5일짜리 투두리스트 데일리가 항상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들었고 이 칸이 자잘한 것도 이유가 있어요. 저는 되게 큰 프로젝트를 적지 않고 되게 작은 단위의 프로젝트를 적어요. 그게 저의 팁이라면 팁인데 뭐 이를테면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 영어 책 3페이지 공부하기, 운동 20분 하기, 이런 식으로 진짜 작은 것만 쪼개서 여러 개를 쓰거든요. 그럼 체크하기도 편하고 하나하나가 만만해서 그거를 달성하기가 되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좀 일부러 많이 만들었고, 이게 싫으신 분은 그냥 필요하신 만큼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많은 버전으로 두 가지를 만들었고, 이 같은 경우는 저는 날짜를 여기다가 또 적습니다. 이날 계획이.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이렇게 쭉쭉쭉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완료한 계획을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칠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몇 개를 달성을 했는지 좀 한눈에 파악이 돼서 좋더라고요. 좀 순서 같은 것도 중요도 위주로 먼저 올리고 굿노트에서는 이렇게 뭐 순서를 편집하기가 되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회사에서 다이어리를 정리하니까 일을 하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 양식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여기 위에 부분은 그 주간에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가 그냥 자유롭게 적어서 뭐 기억하기 이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적고 그렇게 저는 활용을 했습니다. 이 양식이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겠지만 맞는 분들은 요긴하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만다라트. 만다라트가 무엇이냐면 일본의 한 야구 선수가 뭐이 양식의 계획표를 짠 다음에 되게 뭐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는 몰라요. 제가 야구를 잘못 봐서 뭐가 성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계획을 꿈과 계획을 이루는데 굉장히 좋은 계획표라고 해요. 근데 제가 왜 계획을 중요시하냐? 제가 그거를 바라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뭔가를 바라거든요. 그거를 바라고 그걸 생각해야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라는 건 무조건 이득인 거야. 안 바라면은 그냥 0이고 바라면 뭐든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신년 계획을 매번 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가 보다는 아, 내가 이걸 원해. 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매년 이루는 게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도 그런 맥락이겠죠. 제가 이룬 것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제가 되고 싶은 상, 가장 궁극적인 내년의 나를 적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저는 뭘 적을까? 뭘 적죠? 진짜 이제 시작인데? 저는 이연 작가가 되고 싶어요. 예전부터 그 작가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 어떤 삶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작가라고 불리기는 하는데 진짜 진정한 의미의 단단한 이연 작가가 되고 싶은 걸큰 목표로 잡을게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항목들이 있죠. 이연 작가가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를 적는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선 그림을 잘 그려야겠죠.
그리고 유튜브 운영을 또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글도 열심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 내년에는 책을 내거든요. 출판이라고 써야겠다.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출간? 출간? 그냥 책이라고 쓸게요. 건강관리. 작가님은 건강관리도 열심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삶도 잘 챙기면서 살고 싶어요, 내년엔. 그리고 돈. 작가 생활을 유지하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나? 돈이 있어야 그림도 그리고 내 작업도 하고 그러지. 내년에는 겉모습도 좀 작가같이 되고 싶어요. 이거 옷이라는 거좀 그런가? 뭐라고 쓸까? 작가적 모습이라고 쓸게요. 진짜 웃기죠? 이런 거 써야 돼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써야 돼. 그리고 저의 관계. 관계가 저는 항상 중요하더라고요. 작가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으로서의 저도 관계에 의지를 많이 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저도 많이 뭔가를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관계를 내년에 조금 더 단단하고 돈독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적었잖아요. 이것들을 이 사방에다가 적는 거예요. 그림. 그러면은 이현 작가가 되기 위해 마련한 이 8가지에 쪼개진 것들이 또다시 8가지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뭐 그림 안에서는 일주일에 아이패드로 2장 그리기 이런 식으로. 좀 작게 계획을 해요. 매일매일 그리기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매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주제에 가깝고 이거는 행위에 가깝게 구체적으로 저는 적는 편이에요. 다음에는 미술관 많이 가기. 미술관 주 1회 가면 너무 좋을 텐데 제가 주 1회 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쓸수록 좋아요. 쉬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여기서부터는 좀 고민이 많이 깊어지죠. 큰 그림 2개 그리기.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작게 그려서 큰 그림을 한두 개 정도만 만들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봄에 야외 드로잉을 한번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도 쓰고 하고 싶은 것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써놓으면 그걸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태도의 씨앗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 방아쇠 같은 게 없으면 애초에 하지를 않아요. 이런 뭔가 계기를 심는 거죠. 나 세계를 뭐라고 쓰지? 내년에는 구독자님들이랑 모여서 같이 드로잉을 하면 좋겠어. 뭐 팬미팅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림을 그리는 모임 같은 거 약간 번개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글씨 똑바로 써야지. 구독자님들과 그림 그리기. 그리고 미술학원 원장 선생님 한번 찾아갈래요. 그거 계속 마음속에서 담아두고 있었어요. 그분에게 요즘에 업데이트된 많은 좋은 생각을 또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채 색연필 세트 사기. 저는 이 사기라는 계획 짜는 걸 제일 좋아해요. 사기 계획은 항상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여기다가 유튜브, 책, 건강, 라이프 스타일, 돈, 작가적 모습, 관계, 이런 것들을 쓴 다음에 이렇게 방법적인 것들을 나머지 마련을 하면은 계획이 엄청 많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간 계획을 짤수 있게 제가 만다라트 양식을 만들었고요. 이것도 함께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사 준비 중이어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 당장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인데 주말에 영상을 만드는 건 그냥 이 해가 끝나기 전에 꼭이 양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고 뭐 좋은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또 이런 거뭐 쓰시면서 굿노트에 양식 필요하거나 하시면 댓글에 요청해 주세요. 제가 이런 것들 많은 여러분들께 필요가 있다 하면은 몇 가지 더 만들어 볼게요. 저는 직업이 디자이너라서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렇게 큰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양식이 마음에 드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안녕. 안녕.